머리둘레 61cm 앳대두 체지방 6% 자기관리 잘한 스타일 1위 매니매직 최연소 2사 형님 데뷔 33년차 출연작품 약 200편 부작의 아이콘인 내가 남긴 명언 쉬는 건 죽어서 9살에 데뷔해서 지금은 20년차 배우 와. 20살 차이 나는 하정우 선배님과 연기 경력 2년 차. 와, 그렇군요. 평균 와.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중간에 찾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는 남자 한혜 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혜입니다. 한혜. 자 그리고 연기에 있어서는 절대 중간을 가지 않는 두 분을 소개하죠. 영화 하이제킹의 성동일 여자친구 아니고요. 성동일 이어진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놀래? 거야? 아, 그리고 여진구 씨 그 연기 그 경력 그러니까 대박이다. 와. 몇 살에 데뷔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는 2005년에 새드무비라는 영화로 와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차. 야, 20년 차야 벌써. 20년 차. 와. 그럼 여기 있는 와중에서도 한혜 씨보다도 훨씬 선배님. 훨씬 선배님이죠. 그죠. 경력으로만 치면 경력 네. 저보다도 선배님이시죠. 와, 다행히 저보다는 아, 후배네요. 다행히 그래도. 다행이요. 네, 다행이네요. 아주 다행인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 여진구 씨만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네. 성동일 형님께서 갑자기 좀 뭐 나오시고 싶다 그래갖고 맞아요. 맞아. 아니 뭐 오랜만에 걸쳐서 나오시니까 저희 너무 좋았죠. 형님 나오신다니까. 아, 일단은 우리 집사람이 예, 예. 내 아내가 매일 안 빼놓고 듣는 게 아, 아, 감사하네요 형수님 어제... 현명한 아내를 얻으셨네요 그렇죠 결혼을 좀 서둘렀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어제 갑자기 양양에서 이제 다른 영화 찍고 있는데 이걸 나간다 그래서 그럼 나도 나가겠다 아, 그럼 내가 갈게 이야. 신이 갑자기 없어졌나요? 아니요 다 찍고 다 찍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입었던 그거 그대로 지금 이런 거야 아~ 그래서 그 컬투쇼 전체 출연진에게 갑자기 공지가 떴습니다 저한테도 갑자기 문자로 내일 성동일 씨 갑자기 출연하신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고 준비하라는 건가요? 네. 저한테도 놀랬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친구 씨한테 내일 성동일 선배님 같이 가신답니다 아니 애가 저기 네. 좀 약간 불안해서 혼자 나가서 혼자, 또 어버버 할까봐 어차피 하이제킹 영화 홍보해야 되는데 어버버 할까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버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네, 하세요 지금 네. 자 홍보하세요. 네. 하이제킹 어떤 영화죠? 우선 저희 영화 1971년에 실제로 대한민국 상공에서 그 민간 항공기를 납북하려고 미수 사건을 실화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모티브를 해서 영화화를 만들었고요. 그런 공중에서 펼쳐지는 그런 액션의 긴박감과 또 각자 인물들이 또 삶에 운명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극장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네. 오래전이라 저 태어나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 시나리오 받기 전에? 원래 저는 하이제킹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티브로 된 사건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하이제킹 사건이 많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민간 항공기 안에 그 실제 총을 든 보안관 분들이 항상 같이 함께 하셨었고 좀 이런 좀 다른 또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때와 현재와 또 다른 문화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다루는 이 71년에 발생한 이 사건 이후로는 보안관이 두 분으로 늘어났다고 또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형님은 이 사건 아시죠? 그렇지도 않아요 저 어려요 왜 알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양양에서 이렇게 먼 길 왔는데 71년도 1월 사건이니까 네. 꽤나 오래된 네. 사건이라서 오래되는데 사실은 네. 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혹자들은 정말 이게 큰 사건이어서 제2의 6.25의 직전까지도 갔다라는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엄청 큰 사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와, 비행기를 납북시키려고 하는 건 이놈이 했어요 이놈이 아! 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사실 진구 씨는 약간 그런 걸 막는 역할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주로 많이 그런 역할을 네. 했었는데 실제로도 실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범인분이 22살이셨 네. 아,
나이대도 네, 굉장히 굉장히 어리다면 어린 그런 청년이 이런 큰 일을 벌이게 되어서 처음에는 저도 시나리오 읽고 그 점이 가장 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대체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런 궁금증도 컸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시나리오 상에서도? 아, 예, 시나리오 상에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아무래도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서사가 부여가 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어떠한 행동에 대한 용서받지 못한 행동에 대한 어떤 정당화나 이러한 오해를 좀 심어드릴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독님과 사전에 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어떤 뭐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서사를 부여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71년도에 난 기사들을 토대로 해서 예, 토대로 해서 역할에 이제 서사를 어느 정도 만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용대라는 역할 제가 맡은 역할 이름 용대인데 용대라는 역할이 관객분들에게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정당화나 미화 없이 어떻게 하면 그냥 다가갈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면서 좀 작업을 했어요. 잘하는데요? 잘하고 있죠. 잘하는데 예. 이 정도면 잘하죠. 근데 정말 아이작킨 영화를 보면은 기존에 정말 친구한테 볼 수 없던 모습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실제 보니까 지 성격이더라고. 악역인데? 네, 독살스럽고. 네.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네, 좀 있고. 정말 거의 미쳐있고 막. 독살스럽고. 독살스럽고. 네, 감독님 그때 여쭤봤어요. 실제로.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줄 알았냐고. 이미지 캐스팅 했다고. 그래서 아니, 살도 엄청 뺐어요. 이 영화 때문에 네. 살 얼마나 뺐어요? 이 영화는 찍을 때.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작품에 맞춰서 살을 뺐다가 뭐 또 어쩔 땐 또 찌웠다가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 빠졌는지는 안 재보고 그냥 선이 나올 때까지 예, 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정말 많이 해서, 뺐어요. 예. 우리 밥 먹을 때 얘는 진짜 야채만 먹었어요. 앞차에서 부탁해가지고 고기만 먹었습니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만 예. 채소만 먹는 거 힘들더라고요. 예. 악역 연기는 지금 성동일 형님 보셨을 때 너무 잘했다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어때 처음이잖아요. 지금 데뷔 이후로 처음 아니에요 악역? 그렇죠. 이렇게까지 악함을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던 말든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만 이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막 진행하는 그런 역할은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진구 씨가 영화 촬영할 때 하정우 씨를 실제로 때렸다 그럽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권총으로 때렸어요 머리를. 권총으로. 네. 그래서 하정우 씨가 진구 씨한테 면담을 따로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면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격한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몰입하려고 하고 그 좀 이번에는 제가 어떤 완벽하게 뭐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도 막 정신없이 흘러갔을 테니까 조금 현장에서 그 진짜 연기해보고 감정이 올라오는 걸 한번 표현해보자 하는 좀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권총 머리를 딱 우리 권총으로도 때. 나는 이제 옆에서 보고 있죠. 나는 이제 조종사고 정우가 이제 부조종사니까 진짜. 아유 소리가. 예. 네, 정우가 웬만하면 성질 안 내는 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대학교 대선배를. 오. 네, 호박깨듯이 쳐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정우랑 놀란 게 하이제킹 찍으면서 정말 어릴 때 데뷔부터 내가 봤잖아요. 내 아들로 했으니까 친구가. 근데 정말 이 하이제킹 찍을 때는 우리끼리 정우랑 얘기했죠. 쟤 또 눈 돈다. 또. 어머 어머. 정말로. 아. 작품마다 그냥 팍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야. 아니 그에 반해 사실 성동일 선배님은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데 극 중에서는 엄청 웃음기 없는 정극 연기를 선보이셨다고 들었어요. 기장 역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대 7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이걸 장난스럽게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나는 지문을 안 읽었는데 저렇게 미리 다친 줄 모르고 처음부터 계속 피를 저렇게 아우 짜증나더라고. 영화 시작부터 그냥 네. 일찍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누가 네. 아우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회차에서 아마 한 네, 90회차 정도는 피를 항상 네. 매번 영화 끝날 때까지 반창고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있었죠. 아유. 계속 지문을 안 읽었어요. 지문을 안 읽었어. 눈 다쳤다는 게 몰랐어요. 와 이게 다 세트일 거 아닙니까? 전부 그렇죠. 세트죠. 야 이거 어떠셨어요? 처음에 세트 보고 막 이렇게 영화 찍으러 가셨을 때? 첫 촬영 저는 첫 촬영이 그 비행기에 처음 이제 타는 장면부터 이제 촬영을 했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 세트가, 어. 네, 세트도 저희가 또 감독님께서 완전히 좀 고증도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저희 미술 감독님께서 이런 뭐 옛날 고증이나 뭐 아니면 없는 부품을 제작해서라도 뭔가 완벽하게 세트를 재현하려고 하시는 감독님으로 되게 유명하신데 딱 타자마자 되게 그냥 그 안은 정말 비행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엄청 실제 예, 비행기를 그냥 외국에서 분해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처럼 실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그걸 다 갖다가 미술팀에서 정말 똑같이 옷을 의상팀은 변했겠어요. 한, 네, 한 벌로 계속 찍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같은 옷을 쭉 입은 건 저는 처음 한 번도 한 번인가 몇 바뀌고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죠. 그래. 그럼 이게 피도 묻어 있고 이런데 며칠을 촬영했는데 이게 네. 여러 벌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 벌. 아 여러 벌로 네. 같은 여러 벌. 저는 계속 한 벌 입었어요. 어울려요. 묻어 있으니까 피가 묻어 있으니까. 네. 저는 네. 영화 전체에서 딱 두 번 일어서요. 그랬겠다. 아니 그게 더 힘들어요. 어 앉아 있는 게. 아 정말 힘들어 이게. 한 60명이 타는 경비행기 프로펠러다 보니까 아. 정말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5개예요. 아. 이걸 하나하나 끼려면 귀찮아서라도 대대적이면 아. 이제 오줌도 오래 참고 왔다 갔다가 너무 짜증나니까 예. 네, 너무 힘드신 역할을 하셨네요. 그게 힘들었어요. 좌식 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겨울이 돼도 좌식 연기 승객이 정말 한 60명이 타거든요. 60몇 명이 타는 비행기라 겨울에 찍었는데도 에어컨을 틀 정도로 실제 비행기처럼 갔다 온 인열이 엄청난 사람들 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전날 다 술 먹어가지고 막 술 키우네 그냥 막 열이 나니까 냄새 나고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서로의 체취가 이제 예 숙취 연기를 또 숙취 연기래.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한 70% 80% 찍었으니까 저희 비행 실제 공중 납치 사건이 1시간 10분이에요 총.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1시간 5분 동안 재현을 했죠. 거의 실시간 실시간으로 예, 비행기 안에 관객들이 타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했죠. 자 하이잭킹 보신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읽어주세요. 진구 씨랑 우리 형님도 하나씩 문자 읽어주세요. 이미 본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게요. 신혜진님이 하이잭킹 4D로 꼭 보세요. 4D. 예 비행기가 정신없이 흔들리면 비명 지르면서 여신구를 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몰입감 대박. N차 관람 저 또 욕하러 갑니다. 살면서 진구 씨 욕해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관에서. 네, 그렇죠. 네. 대중들 관객들한테 욕을 먹어봐야 진정한 악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짜증 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등짝도 좀 맞아보고 그래야 돼. 맞아요, 맞아요. 선배님, 성노예 선배님. 문자는요? 임홍희님이 저 어제 보고 왔어요. 여중구님 그런 역할 처음 봤는데 와 도른자의 눈 너무 무서웠어요. 끝나 이거 이 돈다니까 눈이 돌아버렸네 진짜로. 네, 맞아요. 이거 웃깁니다. 김현정님 주말에 썸남이랑 하이잭킹 보러 갈 건데 볼 때 꿀팁 있나요? 썸남이랑 보러 가는 괜찮나요? 썸남이랑 하이잭킹 괜찮나요? 네, 좀 잘 돼가는 남성분이라.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승객분들 중에서도 신혼부부 승객분들도 계시고 그 출연하시는 이제 역할 설정이 예, 저희가 승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뭐 어떤 역할에 어떤 시점으로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 어느 승객에 몰입을 해서 보는지 예. 내가 저기 타 있었다면 야, 저는 팁을 주면 저는 4DX를 부탁합니다. 4DX. 예, 왜냐하면 비행기가 1시간 5분을 떠 있잖아요. 계속 움직여요. 야, 재밌겠다. 정말로. 그런 긴장감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네요. 30 후반부터는 멀미약을 먹든지 귀에 붙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행기 위치에. 그래서 저희 비행기가 실제로 그 큰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진짜 앞이 많이 들리고 뒤로 들리고 비행기가 진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비행기 영화 장면에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예, 예. 정말 박쥐처럼 모든 신경이 거꾸로 매달려서 와 진짜, 진짜로 돌린 거예요 비행기. 네, 그래서 그 찍기 전에 밥을 안 먹었어요. 아 나올까봐. 나올까봐.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겠네. 그냥 돌리고 바로 찍으면 되는데 이게 천천히 돌아요 이게. 한테 그 동돌이 통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돌아. 그럼 빨리 찍어야 되는데 자 카메라 준비됐어요? 네. 자 오디오 네. 자 그럼 슈트로 갑니다. 그럼 속으로 아 좀 빨리 찍어 지금. 피는 거꾸로 돌고 있다. 그렇지. 네. 쏠려 있으니까. 네 우리 헬스장의 거꾸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승객들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고생들 많으셨네. 자 이 와중에 이딴 문자가 왔네요. 김영훈 씨. 성동일 씨가 악역인 거죠? 그리고 예.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아니,
처음부터 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장님으로 나오신다고. 남들은 이미지를 봐서 내가 비행기 납치하는 자잖아요. 우리 권미아님도 저렇게 재밌는 양반이 전극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맞아요. 정말 웃음기를 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최수빈 씨가 맡은 역할이 승무원인데 그 실제 인물이 최석자님이시거든요. 실제. 네. 아. 근데 이게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 상처 때문에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실제로 가버리셨어요. 아. 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 이제 자문을 좀 주셨는데 한 10일 전에 VIP 시사할 때 오셨어요. 50년이 넘게 만에 한국을 처음 다시 오셨죠. 야, 시사에 보시러. 시사에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그랬어요. 선생님 이걸 보실 수 있겠냐. 과거에 그렇지. 악몽이 드라마가 생겨날 수 있죠. 네, 근데 시사 측이 자신 없다고. 결국은 그 영화를 보시고 많이 오시고 그래서 하루는 무대 인사 용산에 가서 같이 무대 인사를 관객들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실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막 장난스럽게 그럼요. 우습게 뭘 거짓말을 보태서 쉽지 않아요. 네. 오시고 나서는 어떤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분이?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럼요, 그럼요. 좀 아직도 그게 71년도인데 5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아직도 그게 이 한반도에서는 진행형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했으면 예, 좋겠다고. 공각심을 좀 우리가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해서. 정동현 씨가 전국 각지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좀 공수해 주셨다고 영화 촬영하는. 예, 예. 아버지가 너무 주변에 모든 팔도에 아는 분이 계셔서. 아, 그럼요. 네. 네. 그러셔가지고 연기를 못하니까 그거라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님이 연기를 못하시면 먹어본 것 중에 공수해 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음식 있어요? 저는 막 아버지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갈치도 보내주시고 막 뭐야 제주도 흑돼지도 막 보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제가 못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과메기 철이어가지고 그때 아 그 찍을 때가 예 과메기를 공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 하필이면 제가 촬영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었어요. 지역마다 다 있으시죠? 전화하면 다 이렇게 보내주는. 있죠. 다 있죠. 공생건 좀 먹고 싶다. 제철 음식들 막 그냥. 네. 촬영 끝나고 그래서 회식도 정말 많이 하셨다 그래요. 회식보다는 이제 저희가 세트장에서 촬영이 거의 3-4개월 동안 대전에서 저희가 머물면서 대전에 찍었어요. 예, 촬영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승객분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뭐 점심도 다 같이 먹고 뭐 저녁도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다 같이 먹고 뭐 이런 자리들이 되게 가족 같겠다. 예, 완전 가족 같이. 예, 그러니까 승객분들이 비행기가 적으니까 어떤 방향에서 찍든 다 걸려요. 그러네. 또 보니까 그래서 정말 대사 한마디 없는데도 그 60분이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더운데 그렇지. 겨울인데도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러면 오늘은 1열부터 5열까지 술을 먹고 내일은 6열부터 10열까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예. 정우랑 진구랑 같이 아, 앞자리부터 네, 그래서 이게 식당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녁밥 먹을 때 밥차에 안주 될 만한 게 나오면 이것 좀 남겨주세요. 아, 그래서 밥차 안주로 네, 그래서 그냥 그 세트장 식당에서 예, 저희는 계속 손님 맞이하고. 아, 그러셨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친해졌죠. 그리고 팀워크를 또 그렇게 해주셨네. 예, 예. 엄청 가족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그게 좋았나 봐요. 어느 날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갖다 놓더라고요. 거기 식당에. 세트장 식당에. 세트장 식당에. 또 어느 날 또 그 미라블을 갖다 놓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추가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나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촬영 끝나면 그 식당에 모여서 오늘 찍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일 찍은 거에 대해서. 예, 가족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았네. 아유, 야, 우리 진구 씨 주량이? 예, 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이고. 주량이 소주 5병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외모하고 다르다니까. 한 잔도 못 마시게 생겨갖고. 그렇게 생겼나요? 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심지어 이런 주종도 안 가리시지 않나요? 소주도 좋아하시고 제가 알기로 와인도 좋아하시고. 맞아요, 주종을 네. 좋아하는데 뭐. 막걸리 맥주 이렇게 너무 좀 배부른 술은 좀 잘 안 먹게 되는데 소주는 5병은 평균치가 아니고요. 예, 예. 아버지랑 이제 이건 좋은 날. 네, 먹다 보면 컨디션이 좋은 날. 와 오늘 이거 괜찮나? 이래도 되나? 막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이렇게 마실 때도 있고 예. 예, 못 마실 때도 있고요. 아 얘가 데뷔할 때 내 아들로 했잖아요. 아침 드라마. 그게 오늘 커피 갖다 주고 했거든. 아버지 커피 드세요. 하고 예. 너 오늘날 소주를 5병 먹다니까. 나하고 건비하고 막. 이게 소맥을 말아드렸죠. 네.
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술 드세요 이렇게. 네, 술을 좀 조용히 먹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 정우랑 나라 이렇게 우리끼리 같이 먹으면 자 이제 여기까지 먹고 이제 그만 가자 그러면 다음 날 오면 꼭 누구 꼬시거나 해서 숙소 방에 가서 또 기어이 과자를 뭐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네. 거지 뭐 그때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때 조금 템포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마시고 싶은데 또 선배님들은 좀 힘드시면 그렇지 그럴 수 그 중에서 이제 같이 또 나오 출연하는 그 배우분 중에 보안관 역할로 나오는 또 형님이 제 학교 유강이. 바로 예, 문유강이라는 배우분이 제 학교 바로 선배님이에요. 저는 이제 두 기수 위에 선배님이셔가지고 예, 동창회가 열렸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참 학교 다니면서는 자주 못 뵀었는데 이번에 또 같이 촬영하면서 더 엄청 친해지고 해서 또 형도 그 형님이랑 같이 또 가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라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영화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성동일 선배님의 또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 사랑받는 선배님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아유 엄청 사랑하시죠 후배들을. 근데 그 이유가 대박입니다. 돈스, 너무 완벽해요. 돈 쓰라는 거지 뭐. 아니 후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사 없고 연기 지적 안 하고 술 잘 사줘서. 야 yeah. 너무, 너무 요즘, 최고 아닙니까 최고 씨. 최고의 선배죠. 네. 최고 선배. 술을 사주면서 음식은 다 사주는데 야 너 연기가 근데 사실 아 이거 하면 좀 그럴 수 맞아 있잖아. 맞아. 제가 젊었을 때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아. 선배들이 술 조금 사주고 막 울 때 깔라 그러고 막. 울 때. 여기. 울 때 오랜만이다. 이렇게. 자꾸 지적질하고. 그닥차기도 발성도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웃자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후배들하고 이제 뭐 감독님이 여쭤봐요. 어떻게 후배들하고 잘 지내냐. 이유가 뭐냐. 나이를 다 떠나서. 네. 근데 어차피 공동 작업인데 나이 불문, 남녀 불문하고 네네네. 하나의 이야기를 꾸준히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선배로 선배가 먼저 야 오늘 술 한잔 하거나 밥 먹자 먼저 얘기지 친구가 선배님 아버지 오늘 술 한잔 합시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예, 느낌 그림 대신에 주사가 없어야 된다. 아 그렇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먹다가 내가 취할 정도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막잔 하고 일어나자 그러면 딱 그걸로 딱 끝. 그렇죠. 예. 모자라면 또 방으로 가고 우리 친구. 네, 그 뒤로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또 자유롭게 또 이어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짜증나더라고. 외면당하는 거 있잖아. 멋진 목소리로 또 우리 진구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아 예예. 권현미님. 권현미님이 여진구 씨 사촌 형이 진구 씨 어렸을 때 얼짱 동생이라고 자랑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 그 사촌 형은 애 둘 아빠가 되신 걸로 아는데요. 형수님과도 잘 지내시죠? 사촌 형이 당구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도 계속 치고 계신지 주말에는 하이제킹. 사촌 형의 안부를 진구 씨에게 또 여쭙네요. 예. 네. 저희 사촌 형 이야기를. 예, 뭐 당구 좋아하시는 사촌 형 떠오르십니까 지금? 잘 계시나요? 취미가 업데이트 됐나 본데요. 처음 당구 좋아하는 사촌 형. 근데 사촌 형이 한 분이시라. 네. 아 누군지는 네. 이제 짐작이 되지만. 네. 형수님한테 비밀인 것 같은데 당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뭐, 네, 뭐. 예. 7882님 형님 단어 문자 읽어주실래요? 귀찮으시면 제가 읽을까요? 아니 뭐 안 좋은 걸 읽으라 그래. 네. 7882님 지난주 일요일 무대 인사에 오셨던 영화 관람했어요. 내 핸드폰 떨어뜨려 부산스럽게 관객에게 성동일님이 잔소리 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재밌게 봤어요. 아이가 무서웠는지 옷에 얼굴을 숨기고 있어 옷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게 몇 세 관람인가요? 그래도 12세 관람. 12세 관람. 12세. 사실은 하정우 씨한테도 제가 운전 똑바로 하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비행기지? 비행기. 네. 그런 걸 다 빼서 이거를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자. 그래서 다 뺐어요. 12세 관람 거. 네, 12세 관람 거로. 예, 그 더 어리신 분들 부모님 손잡고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12세 관람 가면 동반. 네. 동반 관람 가능할 거예요. 네. 예, 4부로 넘어갑니다. 성동일 여진구 씨 함께 중간만 가죠. 계속 이어집니다. 궁금한 점 목격담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레이러 이레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자, 그럼 이제 중간만 가자. 한해 그리고 영화 하이제킹 두 배우 여진구 성동일 씨와 함께 4부에 불려옵니다. 아, 기사가 났다. 기사가 났습니다. 성동일 악역 여진구 하정우 머리 호박 깨듯 때려. 눈 돌아 깜짝. 네. 네. 그런 기사가 떴네요 지금. 네. 아니 자극적인 단어 다 쓰셨네요. 제가 데뷔 이래로 네. 이번 하정우 형이랑 성도현 선배님이랑 같이 홍보 활동하면서 역대급으로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는 것 같아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말씀을 재치게 하시니까. 와. 근데 진짜 때렸잖아. 네, 제가 없는 말은 없는 말은 안 하시니까. 호박 깨듯이. 아니, 네.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권총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는 액션이니까 어떻게 의자를 잡는다는 게 의자를 잡는다는 게 정우 이제 그 의자 의자를 잡고 어떻게 한다는 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맞은 거지 아~ 살았어요 영화에 아니요 살면 안 되는 장면이야 거의 때리면 안 되는 장면이 네, 때리기 때렸군요 없었는데 야, 이렇게 이렇게 친 거지 치다가 아~ 이렇게 간 거구나 실제로 그리고 액션에서 제가 타격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때리는 적도 있고요. 실수로 그런 적도 있고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 그게 아닌데 대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우 표정이 왜냐하면 놀라죠. 놀라죠. 납치 보면 총을 들이대면 놀래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순간 맞으니까 하정우 씨는 뭘 했어요 그때 맞고 나서 그때 어이없어요. 뭐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형이 되게 친구야 잠깐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네 형 아 그때 면담을 예, 가서 이제 형이 형은 너무 너한테 지금 뭐라는 거 아니다 너 지금 용대의 역할도 알고 엄청 과격스럽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어찌 보면 또 프로페셔널한 배우로서 또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 또한 많이 열받았었네 우리 얘기를 길게 한 거 보니까 보통 그런 게 뭐라고 하는 건 거죠. 예. 그렇게 사족이 달린 거 보니까 진짜 아프셨나 봐요. 아프셨어요. 예. 아프셔서 저도 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무기란 무기는 얘가 다 들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돼요. 많이 움직이니까 맞아요. 비행기가 뭐 칼도 들어야 되고 뭐 뭣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많았죠. 자 이제 우리 코너 한번 진행해볼까요? 하이제킹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코너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만 가자 한번 가볼 텐데요.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저 한혜와 우리 성동일 씨, 여진구 씨이고요. 저희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인데 우리 성동일 선배님 어떻게 코너 이해하셨나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코너인지 이해하셨어요? 좋은 코너 같아요. 네. 훌륭한 코너입니다. 우리 1등만 인정한 세상에서 중간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좋은 코너. 그런 의미구나. 아니, 되게 좋아요. 네, 좋은 코너. 예, 예. 중간만 가자 첫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네. 비행기 납치 사건 실화를 다룬 영화 하이제킹의 두 배우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그래서 준비해본 주제 한국인이 비행기 하면 떠올리는 것은 이거 뭐 면세죠. 아 너는 면세가 떠오르는구나. 면세가 떠올려. 면세 품은 팔죠. 비행 중에 네. 팔기도 하고. 옛날에 치열이 형이 면세점에 얼굴이 딱 있었었던 때 있었잖아요. 맞아 그때도 기억이 나. 공항에 이렇게. 에이. 승무원 뭐 스튜어디스. 아 그렇죠. 승무원이 네. 나고. 기내식. 아 기내식 맛. 예. 치킨 오어 비프. 예. 그리고 또 장거리 갈 때는 컵라면도 주거든요. 컵라면. 라면도 줘요. 라면 주. 라면도 끓여주죠. 예. 장거리 가면. 뭐 떠오르세요? 비행기 하면 우리 형님 기본적으로 여권이죠. 여권이 여권. 왜냐하면 여권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어떤 외국의 행사가 있는데 못 갔어요. 안 챙겨 가셔가지고 안 챙겨 가서 아예 그럼 여권 챙겨야 돼. 아이고 아예 못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행사를 못 가죠. 주민등록증으로 안 되니까 유명해도 안 됩니다. 여권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와 우리 진구 씨는 비행기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구명조끼. 구명조끼 역시 안전을 비행기 하면 네. 구명조끼 떠오르기 베스트 그죠 네. 호호 부러져요 매번 해주시니까 네, 주민분들이 그렇지 기내 방송도 네. 하시고요 기내 방송 벨트 목베개도 예. 많이들 챙겨 가시죠 목베개 예. 목베개도 많이 챙겨가고 마일리지 마일리지 탑건 이런 영화도 좀 떠오르고 야.
하이제킹. 하이제킹도 나와요. 비행기 하면 이제 하이제킹이죠. 네. 아 이거 여자친구 잘 받으셨어요. 이건 탈락이겠네요. 아닙니다. 야 그러면 갈 때마다 우리 뭐 국내 항공사를 타면 이제 고추장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여분들 꼭 챙겨 가잖아요. 네. 몇 개 좀 더 달라고 아, 그래요. 주시면 네. 감사하게 챙겨서 그 여행지에서 먹잖아. 네. 얼마나 상비약이죠. 상비약이죠. 상비약.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고추장도 챙겨 가야 돼. 맛있어요. 네. 자, 두 분은 우리 비행기 타면 뭘 좋아하시는지 아까 여쭤봤는데 비행기 탈 때 영화 꼭 보잖아요. 영화. 네, 영화 꼭. 장시간 갈 때. 네. 영화, 아, 영화 꼭 보죠. 영화 꼭 보잖아요. 네. 그때는 이전에 하이제킹을 봐야 되겠네. 비행기에서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먼저 보고. 비행기 안에서 틀어드리기는 조금 맞아. 그러겠네. 보면. 아 그렇겠네. 비행기 안에서 보면 근데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 영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름. 71년 되고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 영화의 한 80%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CG가 타이타닉보다 많아요. 여기 아바타보다도. 왜냐면 계속 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면이 커야 돼요. 아, 큰 걸로 봐야 돼. 큰 걸로 봐야 돼. 영화관에서 무조건 보셔야 돼. 무조건 영화. 예, 영화. 진구 씨 말대로라면은 썸남과 보기도 좋은 영화. 비행기 그렇죠? 안에서도 보기 좋은 영화. 비행기 안에서 보면 더 몰입이 돼서 좋을 것 같아. 하이제킹. 네. 아유. 그냥 어떻게든지 보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네. 어떻게 써든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진구 씨는 비행기 많이 타시죠? 마일리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렇죠. 예. 많이 탔습니다. 팬미팅이 있으셔갖고. 예, 올해 또 해서 해가지고 올해 조금 많이 탔어요. 다. 어디 돌았어요 팬? 이번에 제가 좀 팬미팅 좀 급하게 진행하느라 좀 일본이랑 인도네시아랑 대만. 아, 대만은 못 갔고요. 아직 안 갔어요. 예, 그렇게 일단 많이 타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아~ 예. 그래도 해외에 좀 팬미팅이 좀 많다 보면 너무 궁금한 게 마일리지 얼마나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저 마일리지요? 얼마 있더라? 근데 제가 또 여행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또 예, 마일리지 그 적립되는 카드들 사용하고 아, 그렇구나. 아마 조금 더 많이 그 남한테도 줄 수 있나? 가족은 가족은 되는데 가족만 아, 가족 아니 법적인 가족만 되더라고요. 예, 국중 아버지는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네. 마일리지를 못 드려요. 네. 죄송해요. 드리고 싶은데 저 진짜 정말 드리고 싶은데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해외 팬들이 생긴 게 어떤 작품 때문에 해외 팬이 왁 생겼어요? 되게 다양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예, 제가 뭐 사극도 은근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예, 그래서 뭐 해를 푸는 달도 여전히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고 해푸는 달 왕이 된 남자라고 제가 또 영화 강해를 이제 제가 리메이크한 작품에 출연도 했었는데 그 맞아요. 작품도 많고 예, 호텔 델루나도 많이들 호텔 델루나 아유. 아이유 씨하고 나왔던 네. 아니 무대 인사 돌아가보면 알아요. 정말 웬만한 나라의 모든 팬분들이 많이 와주시네. 장에 와서 여진구 씨 선물 그렇게 네. 많이 가져와서 네. 뭐라 그래요? 왜 내 건 없냐고. 아니 오늘 현장에는 또 성동윤 선배님 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무대 인사에서 가장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했을 때 많은 관객분들 가장 큰 데시벨은 아버지세요. 야 역시. 그럼요. 네. 전 국민의 우리 국민 배우 아닙니까? 국민 배우. 성동윤 님이신 소리는 크지만 선물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은 비행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비행기가 하이제킹 당하는 순간이 오면 이걸로 일단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선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물이 아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네.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샵의 57을 보시면 김전은 100원입니다. 자, 정답 보내실 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 K-윌의 네가 필요해라는 노래 준비해놓고 있는데 이게 여진구 씨가 뮤직비디오에 나오셨던 12년 전에 네. 야, 지창욱 시스타 보라하고 12년 맞아요. 전에 찍었네요. 네. 네. 10대 때인가요? 그쵸. 10대 때 야. 아직 제가 30대가 아니어가지고 와 좋습니다. 진창욱씨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자 이제 핸드폰에 손 떼세요. 예, 마감됐습니다. 3시 44분 25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인정. 발성이 엄청났어요. 네. 와. 저희만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네, 소소한 재미죠. 예, 네. 네. 뮤직비디오에 여진구 씨 12년 전 모습. 네. 지창욱 씨도 나오고. 야. 16살 때 모습입니다. 네, 진구 씨가 조용하게 읊조리더라고요. 아, 16살. 이러면서. 너무 귀엽네요. 네, 진구 씨. 그죠? 본인이 볼 때는 어때요?
그냥 막 오글거리고 막 이상하죠 기분이. 네. 우리도 학창시절 보면 괜히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 거 네. 있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답을 뭐라고 쓰셨는지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구 네. 씨부터. 진구 씨부터. 저는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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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면세품 다 되는 거죠. 네네. 네. 다 되는 거죠. 네. 어 면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뷰티프리도 되는 거고요. 뷰티프리도 네. 되죠. 뷰티프리. 텍스프리도 네. 되고. 텍스프리도 되고. 텍스프리도 되고요. 거의 뭐 할 게 많네. 자. 네. 형님, 형님 공개해 주세요. 선배님. 이건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젊은 네, 사람들은 면세고 제 나이 또래는 이제 공짜수를. 비행기 탔을 때. 맞죠? 그래서, 예. 맞지 않아? 어, 또, 어. 예. 그럼 좀 맥주 하나 주세요. 그럼 맥주 주고. 예. 계속. 예. 계속. 썸띵 알코올. 진짜 얼마나 좋아하셨으면은 원래 공 원래 공짜잖아요. 어. 공짜. 공짜로 쓰셨더라고요. 공짜, 공짜. 예. 그렇죠. 와인도 이제 뭐 있고. 우리 4000번님도 와인 보내주셨는데요. 비행기 탈 땐 화이트 와인 안 먹으면 섭섭하죠. 아하. 아버지 와인 가시죠 하고 딱 보내셨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술을 적으셨어요. 어 비행기 시간이 길잖아요. 길죠. 먼데 갈 때 지루하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한두 잔 먹고 그치, 자는 게 자고. 제일 좋은. 맞아요, 맞아요. 네. 와인, 맥주 다 포함이죠. 다 포함이죠. 조금 먹어야 되니까. 예, 그 비행기 안에서 서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우리만의. 자, 한혜 씨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와인하고 요거하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 비행기 안에서. 뭔데? 저는 비빔밥. 아~ 아니 비빔밥을 화이트 와인이랑 먹어요? 아 지금 또 소믈리에 아닙니까 또. 은근 엄청 잘 어울려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저만의 그 비행기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빈속이면 좀 안 좋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소변이. 비빔밥. 맞아요. 자, 야 이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진구 시답부터 몇 명이 나왔는지 네. 공개해 주시죠. 면세점 면세품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32명이었어요. 32명 생각보다 안 나왔어. 실시간으로 듣는 분 중에 32명이 똑같은 점을 적으신 거예요. 네. 아 너는 이기겠다. 그럼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 중간을 중간에 가셔야 돼요. 2등 이해하셨다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다 그랬는데 세 분 중에 2등이 되셔야 돼요. 아, 네. 아 내가 아직도 좀 왔다 갔다 하나 봐. 자 이번에 형님 공개해 주시죠. 이번에 제 답이 몇 명인지 몇 명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공술 와인 바로 어이고 16명. 예. 어, 우와. 16명? 어, 잠깐만. 아니 이제 얘가 명? 가능성이 높죠. 예. 아니 얘가 가능. 한혜 씨. 너 이거 이제 이해 못해? 중간. 예. 아. 근데 이제 한혜 씨의 답에 따라서 예. 한혜 씨가 16명 이하로 나오면 형님이 중간을 가게 되죠. 그렇죠. 중간이죠. 예예. 예. 네,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지는데요. 아, 난데 뭐. 아, 저와 같이 비빔밥 적어주신 분. 어, 이거 바로 비빔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야. 어, 뭐야? 진짜? 끝이에요? 진짜? 네 명. 설마. 어, 설마? 그러면은 성동일 형님이 중간을 갑니다. 예. 어, 근데 저는 의외네요. 비빔밥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이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이 중간만 가자. 우리 성동일 선배님 이름으로. 술 보내주신 분 16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다음날 회장하시면. 아 그러네요. 네. 아유 16분께 뭐 한 말씀 하시죠. 인사 인사. 지나친 음주는 몸에 안 좋습니다. 마지막 교훈까지. 맛있는 거 드시고 좀 네, 안전하게 드십시오. 자 7540님 발로 태워주는 비행기 생각나면 비정상인가요 하셨네요. 네. 아 발로 태워주는 거. 네. 발로 태워주는 거. 뭐 아~ 네.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유인데요 뭐. 네 9512님 비행기 하면 장난이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비행기 처음 탄 사람한테 신발 벗고 타라고 하고 창문 열면 기분 좋다는 그런 장난치는 게 생각나요. 창문 열면 기분 좋다. 창문 열어봐 기분 좋아. 하늘 공기가 얼마나 좋다고. 어, 저는 그런 장난 많이 쳤어요. 이제 제 일행들한테. 자면은 원래 그 서비스를 못 해줬다고 스티커를 앞에 붙여놓잖아요. 네. 그 스티커를 떼갖고 등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등에 붙이고 다니 그 사람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장난 많이 쳤어요 제가. 네 다음 문자 혹시 진구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 네. 9909님이 주스
제가 타본 비행기는 제주행 비행기예요. 갈 때마다 생수와 주스 중 선택하라고 해요. 그 중에 단가가 비싼 주스를 택합니다. 오, 단가를 아시는 단가가 주스가 더 비싸요? 아무래도 물보다는 물보다는 또 아무래도 한라봉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2979님 문제. 네. 탑거죠? 톰 크루즈 리즈 시절 못 잊죠. 어.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잘생겼지만 진구님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톰 크루즈 형님이라는 건 톰 크루즈를 이긴 남자 여진구. 3542님 사실 전 비행기 하면 칼기 폭파범 김현희부터 생각나요. 너무 옛사람인가 봐요 하셨네요. 왜 잊기 힘든 사건이니까. 맞아요. 네. 그럴까요. 자, 저도 한번, 기억나죠. 네, 저도 이거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예,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 네. 약간 우리 영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는 지금의 이 현상이 한반도의 맞아요. 현상이 만들어낸 그렇죠. 진짜 비극이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난 비극이죠. 네. 4057님 아, 비행기 하면은 연착이 떠올라요. 저번에도 아. 여행 가서 2시간 연착해서 고생했는데 다음 달 해외 출장 가서 너무 걱정돼 죽겠어요. 뉴뉴뉴. 아이고. 맞아요. 요새 그 연착 되면 좀 힘들죠, 사실. 아, 많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네. 공항 안에서 막 계속 기다리고 막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고 막. 아, 맞아요. 아,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요. 네. Here we go. 자, 우리 성동일 형님의 형수님께서 네. 컬투쇼를 매일 들으신대요. 네. 지금도 듣고 있을 지금 아마 청라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청라에서 애가 학교가 그쪽이라 네. 아마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데려와요. 여기 생방 중에 또 형님 목소리로 또 메시지 한번 주시면 또 네. 형수님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제 목소리를 제일 싫어요. 싸울 때 이 목소리라고. 살면서 한 10년 동안 사랑의 소리 한번 안 해봤는데 어제도 집에를 못 들어가서 아하.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 저기 알지 사랑해. 아, 아 로맨티스트. 야. 다 듣다가 이 순간이면 아,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아, 아.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누구 엄마 하지 말고 성함을 불러주세요. 박형혜. 아. 한 번 더? 알잖아 사랑해. 어, 닭살도다. 너무 아. 좋아하시겠다. 야. 아, 이 와중에 6005님께서 내용 전혀 모르고 와이프랑 보러 갔는데 성동일이 언제 배신하는 거냐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 아, 이 새끼 재밌어요. 악역 전혀 모르고. 아니, 악역 아니라고. 악역 아니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 악역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배신을 하냐고. 왜 배신 안 하고 끝나요? 자기야, 자기야 그래서 언제 배신해? 뭔가 배신할 것 같았나 봐 계속. 자, 4506님 지금 아... 하이재킹 보고 왔어요. 막 영화를 보면서 기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그럼요. 모두들 답답해도 Fasten your seat belt. 안전벨트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예, 예. 안전벨트 꼭 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형님 인사 좀 해주시면서 홍보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컬투쇼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영화 하이재킹으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저희 극장에서 보셔야 되는 영화라고 정말 생각됩니다. 네 저희 항공 액션도 굉장히 긴박감 넘치게 잘 나왔고 또 특히 그 큰 스크린으로 봐야지만 전달이 되는 또 배우들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뭐 감독님께서 되게 담백하게 약간 생선구이 같이 연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극장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얘기는 친구가 다 했고요. 정말 실제 있었던 이야기 정말 건방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지다. 자 극장에서 만나요 하이재킹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혜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많으셨습니다. 야 우리 치열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리타오라의 Your Song이란 노래 흘러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When I kiss your lips through my heartbeat thump And now we're way up dancing on the roof of the... Hello, hello, hello.